나온 거는 이걸 여기서 내가 저 아가씨 PD 저기 저 리포터 아가씨 여기 태우고 아리랑 아리랑 얼쑤 아라리요 좋고 이런 요래 갖고 이제 찍었어요. 어 잘하신다. 끝까지 좀 하시. 아니요. 가을에서 들어오지. 아 노래가 진짜 마음껏 부르시네. 가다 보면 가다 보면 가사를 내가 지금 짓고 있어요. 먹굴까지 가는 거. 영월에는 영월 가수가 없죠? 있어요. 삼척에는 박상철이가 있고. 아 그런 가수. 그런 가수를 말하는 거예요. 뭐 동네 가수가 아니라. 그래서. 동탁이가 앞으로 영월 가수를 하겠다. 여기서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겁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이 구리는 사람은 들어가 본 적 없죠, 아무도. 아, 우리 어릴 때 50m까지 들어갔어요. 이 속에? 겨울에는 물이 이거 한 반으로 줄거든요. 아.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은 안 끊어져요, 저게. 옛날 어릴 때 어른들이 이 물을 영월 그 내성 초등학교 있죠? 네. 거기 뒤에 샘물하고 연결됐다고 많이 들어요. 확실한 거는 몰라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설이 있다. 근데 여름 물 나오잖아요. 여름에 저기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겠네요. 아 여름에 발도 못 잡고요. 반대로 겨울에 따뜻하고. 시원하다는 거죠 여름에. 여기다 이렇게 망고, 여기 놀러 온 수박, 음료수, 소주. 우리가 나룻대로 어릴 때 해주고 이제 그거 얻어먹은 거요. 작년처럼 바짝 걸었을 적에 이거 걸어서 건너겠네요. 그렇죠.